자, AI와 인간의 대결, 모창 대결. 과연 1번이 옥주현 씨일지, 2번이 진짜 옥주현 씨일지. 아,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패닉, 약간 멘붕 이런 느낌인데요. 성유리 씨부터 한번 여쭤볼까요? 아, 저는 그 저음 초입부는 무조건 2번이라고 생각했거든요. 2번이요. 근데 고음 부분은 또 1번 같기도 하고. 지금 제가 약간 컨닝을 하려고 여쭤봤는데 네. 다들 이렇게 2번, 1번 막 갈려서. 달려 있어요. 어떻게 저 전화 찬스로 전화 예리하신 이효리 씨나 이진 씨한테 전화 한번 하면 안 될까요? 아니 근데 저희가 AI를 다루고 있는 미래지향 방송인데 전화 찬스 쓰겠다.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이야 형. AI 전화 찬스. 아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음악에 대해서 뭐 광희가 뭘하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저도 듣는 기는 괜찮아요. 네.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자면 똑같은 옥주현 누나인데 어떤 분은 사람 냄새를 풍기면서 불렀던 것 같아요. 그럼 누가 조금 사람 냄새 나게 불렀어요? 1번 분이. 1번. 예. 정말 숨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옥주현 누나가 약간 리얼하게 내가 옥주현이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티를 내려고. 더 격하게. 김윤아 씨는 저도 사실 1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광희 씨와 의견이 같아서 오히려 지금 좀 불안해졌어요. 아, 갑자기 왜 아, 이래요? 그러면 바꾸는 게 낫죠. 예. 네. 누나 듣는 길이 똑같아. 그렇겠죠. 저는 이게 분명한 건 옥주현 씨가 지금 굉장히 살살 불렀어요. 좀 범생이처럼 부르셨는데 아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가사 해석이 조금 거칠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데에서 B는 너무 정말 흐트러짐 없는 느낌을 받았었고. 그럼 몇 번이라는 얘기예요? 1번. 1번. 근데 광희랑 같은 게 유일한 지금. 아, 잠깐만요. 저도 불안하긴 근데 이 남자가 아까부터 계속한 게 나는 이게 뭐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AI한테 지고 싶지 않다고. 저도 약간 누나는 아까. 헷갈리는 것부터 지금 자존심 상해요. 예. 자, 그럼 1번 두 분이고요. 김상욱 교수님은? 사실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. 진짜.